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기 목사입니다. 네. 아, 성경 파노라마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출입 제한 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됐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한번 쭉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쁘게 참여해 주셔서 좀 듣다가 흥미를 잃어버리신 분도 물론 계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성경적으로 복이 있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또 특별 새벽기도가 기다리고 있죠. 6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네, 집에 있으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또 잠도 많아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이럴지 모르지만 축복의 시간이죠. 네, 특별 새벽기도는 뭐다? 축복의 시간이다. 잊지 않고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시간이었는데 초신자들이 많이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주로 순장님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초신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또 전달하면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은 역대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목표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겹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죠.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열왕기는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신명기의 그 예리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지를 굉장히 감시하는 그런 시각에 의해서 쓰여진 게 뭐라고요? 열왕기다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열왕기는 이제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멸망했잖아요. 남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역사서가 열왕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로기가 시작되었을 때 포로시대에 쓰여졌다. 바벨론 포로시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데 역대기는 그보다 한참 뒤에 쓰여졌습니다. 약 적어도 14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일부 이스라엘 옛 영토로 귀환하고 그리고 나중에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쓰여진 역사서예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는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역대기는 아직 그거 생각하면 뭐해. 예? 앞으로 살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예? 누굴 의지하고 뭘 보고 살아. 예. 그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역대기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그래서 역대기는 아주 짧게 스킵을 하고 지나갈 거예요. 예, 역대기에 보면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역대기를 열왕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예, 사무엘 상하는 아주 재밌고 또 열왕기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가다가 넘어져요.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예, 뭐가 들어가 있나요? 혹시?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9장이나 족보가 있어가지고 예, 그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성경의 수면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족보만 봐도 영적 상상력이 발동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네,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족보만 봐도 이렇게 깨어나죠. 네, 조크예요, 조크 여러분. 또, 예, 근데 이 족보가 지나가고 나면 역대상 10장부터는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아담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사울까지가 이어지는 거고요. 10장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역대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다윗과 솔로몬이 그 역대기의 주인공이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들이 어떻게 시련을 거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아니요, 그런 거 싹 관심 없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초점 하나를 보고 쓰여졌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과 예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 누구? 다윗. 성전 건축을 완공한 사람 누구? 솔로몬. 예, 그 두 사람이 역대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로로 올해 70년을 세월을 보내고 또 여전히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채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까? 한 가지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모델로 역대기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역대기를 보면서 다윗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런 분들이 묻는다면 아하, 그런 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로 가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역대기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죠. 그때는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를 세는 거고 나중에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세잖아요. 근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다윗을 충동하였느냐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도 없이 다윗이 왕으로서 그냥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센서스를 시킨 거야. 예, 그 세속의 왕들이 이 센서스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예, 세금 많이 거두려고. 그죠? 예, 세금 도피하는 거를 아주 옛날 고대 군주들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예, 그 세금을 걷고 두 번째는 강제 노역을 시키려고. 예, 그래서 고대 군주들이 하는 게 뭐예요? 큰 건축물 많이 짓는 거잖아요. 원형 경기장, 탑, 그 다음에 뭐 이 수로, 그죠? 예, 이런 거. 그런데 강제노역하려고 사람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세 번째는 군대를 많이 확보하려고, 네, 병역 기피하지 않도록, 예, 남자들의 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그 왕권을 강화하려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역대기에는 인구조사를 사단의 충동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화가 막을. 그래도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사탄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해요. 네?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해. 근데 이제 신약에 가니까 고삐가 풀려. 그래서 안 시키는 짓도 해요.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누구 말대로 우리 사탄이 달라졌어요. 네.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대로 무적행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윗은 이때 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김재희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김재희 목사님은 벌을 받으려고 한다면 밥을 굽는 벌이 좋아요? 아니면은 시험에서 떨어지는 벌이 좋아요? 아니면 아픈 벌이 좋아요? 어떤 게 좋겠어요? 하나만 정해 보세요. 밥을 굽는 벌. 예, 지금의 체중과 관계없이. 예, 밥을 근데 한 끼 굶으면 좋지만, 그죠? 한 일주일 굶는다는 생각 다시 해봐야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세 가지 벌이 주어졌습니다. 뭐냐면 3년간 기근을 맞을 것인지, 예, 엘리야 때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할 것인지,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을 앓을 것인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즘 감염병 시절이잖아요. 보니까 3년 기근이면 굉장히 많이 죽을 것 같아.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면요, 그것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다윗은 어진 사람이니까 좀 낫겠다.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을. 그러니까 온역이 온 나라에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 명령 없이 사람을 세면 뭐 하느냐고요. 전염병 한번 돌면 그 인구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예루살렘 자리 예루살렘에 그때는 성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이제 솔로몬 때가 성전을 지으니까 성전을 지었으면 하는 그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그랬더니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니까 전염병이 딱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의 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전염병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단을 쌓는 게 중요하구나. 요즘 감염병의 시대에 생각하는 역대기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성전을 지은 목적이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게 역대하 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봉헌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빽빽하거든요. 솔로몬도 너무나 기쁘고 기분 좋고 하나님도 그날 기분이 좋으셨어요. 솔로몬에게 임재해가지고 하나님 말이 많으셔. 솔로몬에게 임재해서 그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전의 목적은 첫 번째가 뭐죠? 예배하는 곳이죠. 예. 이곳은 제사하는 집이다. 즉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제의 의미가 있고요. 또 속죄의 의미가 있고요. 그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전부 다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화해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감사, 교제, 속죄, 화해, 기도.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역대기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역대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뭘까요? 역대기에서 누구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네,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그 성경의 수면지 안에 나오죠. 너무 졸지 말라고 그런 말 하나 딱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야베스 이야기가 역대상 4장 10절에 어미가 수고로이 낳은 야베스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또 환란을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그 얘기가 있는데 그보다 더 유명한 구절은 뭘까요?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게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게 성전의 목적이고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길이다. 그죠? 우리 디아스포라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사귀고 예배하는 길이다. 저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역대기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열왕기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희망의 불씨를 이렇게 살려놓는 거기서 끝났는데 역대기의
마지막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다시 되돌리는 그 칙령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 데로부터 끝납니다. 그래서 아니 페르시아는 언제 또 나타났지?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막 멸망하고 신약시대까지 가는데 예, 그 주변에 있던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 제국 얘기만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주변의 강대국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 남쪽에 나일강 쪽에 있었던 데가 애굽이죠. 애굽. 네. 애굽은 제국의 꿈을 꾸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국까지는 안 됐어요. 그 아프리카의 나일강 유역에서 나일강의 선물, 애굽, 이집트 문명을 오래전부터 이루었는데 한번 북쪽으로 진출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애굽이 사랑했던 건 뭐였냐면요, 자연이었어요. 네이처, 그죠? 나일강.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흉년이 지고 가뭄이 오면 이집트로 많이 피신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사람들도 많이 그랬고 이집트는 거저 먹으려고 했죠. 야곱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 120만까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강건하고 굉장히 근면한데 좀 대우를 했어야지. 그러면 거기에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근데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커플력. 그래가지고 무임금 유노동. 임금은 안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제국이 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 안 되겠다. 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싹 그 사이에 200만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애굽은 그때부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다가 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솔로몬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뤘을 적에 이집트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공주를 보내요. 예, 여러분 그건 이집트의 자존심으로서는 굴욕적이죠. 예, 자기네 노예 생활하던 그 후손에게 공주를 보내서 우리하고 좀 잘 지내달라. 예. 애굽의 실패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쫓아가다가 그 홍해에서 주력 부대가 다 죽은 것도 결정적이었어요. 그 다음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한 건 누구죠? 아수르죠. 예, 아수르. 예. 유다 얘기를 하려다가 아수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수르는 북왕국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걸 이제는 안 잊어버리시죠? 네? 아직도 이스라엘 뭐 유다는 뭐야? 하나 있을 때 이스라엘이고 나눠지니까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 남왕국 2지파 유다, 그죠? 네. 이제 알았죠? 남왕국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지도가 잠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 왕국이 보이죠? 예, 굉장히 큰 40개국을 정복했고요. 아수르는 뭐를 좋아했냐면 아주 호전적이야. 그래서 정복 전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지경을 넓히는 그죠? 문어발 확장의 대명사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북왕국을 먹고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네,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어. 근데 이제 유다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남왕국 유다도.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안 돼. 사마리아까지야 너희들은. 보면 너희들 다 죽어. 근데 애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천사가 와서 쳤어요. 즉 전염병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지고 18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주력부대가 다 죽으니까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는 죽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그냥 멸망해버렸어요. 그때 멸망하고서 2450년 동안 아수르는 토사에 묻혀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19세기에야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제국의 운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를 접수한 게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네, 바벨론. 네, 정확히 말하면 신바벨론이죠. 네,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론인데 이제 신바벨론이 지도가 보일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보다 제국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유럽까지는 침략하지 못했고 주로 아시아, 지금 있는 터키,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저쪽 인도까지 그렇게 제국을 차지하는데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경계만 높이려다가 멸망하는 아수르를 보고 바벨론은 우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은 뭐에 신경을 썼냐면 교육에 신경을 썼어요. 교육에. 아수르는 이 쌍방향 강제 이민 정책을 썼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 많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를 당했냐면 예수님 시대도, 그죠?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민족을 갖다 여기다 이주를 다 시켜가지고 결혼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쌍방향 혼합 정책을 써. 그래서 제국을 오래 끌고 가려고. 근데 그런다고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가 그래도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긴 투웨이 디폴테이션 그 폴리시를 쓴 거예요. 영어가 되죠? 여기는 바벨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원웨이 디폴테이션 폴리시를 쓰는 거야. 원웨이 뭐예요? 일방통행. 그 뭐냐면 우리가 갖다 심진 않아. 니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만 데려올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트하고 그 다음에 왕족들 이런 사람들만 바벨론에서 잡아가서 자기들 식으로 이데올로기 자기 교육을 시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근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원방향 강제 이주 정책으로 예루살렘에 즉 1만 명에 해당하는 엘리트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도 다 가져가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데려가요. 먼 길을 데려가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자기 제국을 지키겠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몇 년 가는 줄 아세요? 70년 갑니다. 70년 만에 포로를 다시 되돌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바벨론은 70년밖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뒤를 이은 게 누구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숫자 좋아해요. 숫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행세하려면 뭔가 숫자를 얘기해줘야 돼요. 페르시아도 유럽까지는 진출을 못했거든요. 자, 이제 페르시아 지도가 보일 거예요. 그죠? 유럽에는 당시에는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들이. 여러분, 300이라는 그 영화. 그것도 뭐냐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의 그 군대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들이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은,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 때, 포로를 되돌렸고요.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아수에로 왕은 이 유럽을 진출하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뭘로요? 숫자로. 그래서 60만 군대로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죠. 유명한 마라톤 전투 아시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상심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라미스 해전,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역사에 빛나는 그 페르시아의 1400척의 배를 가지고 가서 예, 그리스 도시연합군의 아주 적은 숫자의 함대와 싸우는데 거기서 패배하는 거예요. 예, 숫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페르시아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 그런 제국이지만 페르시아는 멸망하는데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알렉산더라는 아주 걸출한 장군이 이끄는 이 그리스 연합군. 이 페르시아는 결국은요 그리스의 벽을 못 넘어서는 거야. 넘사벽. 그래서 예, 헬라 제국이 등장한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는 오래 살지 못해요. 예, 32살에 요절하는데요. 그러나 헬라는 가장 큰 제국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을 다. 헬라의 핵심 정책은 뭐냐면요, 융합이에요. 융합. 요새도 통하는 표현이죠. 융합. 그래서 이 그리스의 철학과 동방의 문화를 함께 묶으면 뭐예요? 동방신기? 그게 아니고 헬레니즘 문화가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예, 헬레니즘 문화가 되고요. 사회동포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그 헬라주의로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헬라주의로 포용할 수 없었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로마 제국기입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예, 여기까지가 성경의 세계를 둘러싼 제국들의 이야기. 예, 그들은 항상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생각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관영의 정책을 펴서 동전에다가도 항상 황제의 얼굴 새기고 우리는 다 여러분들을 잘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를 구했지만 그러나 그 로마도 영원히 가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죠. 칙령을.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다가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나라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이제 멸망하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야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던 니들 돌아가. 그 고레스 왕이 어릴 때 불우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같이 지내던 사람 중에 유대 사람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올렉 사람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고레스 왕이 정말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귀환하는데 그 첫 번째 귀환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5만 명이 먼저 귀환합니다. 먼저 5만 명이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쳐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 때 그 유명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귀환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아까 그 그리스에 침략하려다가 뜻을 못 이뤄서 늘 가슴을 태웠던 이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에 알려져 있는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강력한 군주가 왕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죠. 맞이했는데 예, 견제 세력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견제하려는 이
아하수에로의 측근들이 음모를 씌워가지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때의 그 유명한 이야기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백성을 구해다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아수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청이 있나이다 그래서 음모를 파헤치고 예 유대민족을 구했다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예, 제가 더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아까 포로는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했고요. 예, 이제 그 포로들이 그 돌아가는 신 그 길이 예, 지도에 나오죠, 여러분? 예, 지도에 보면 그들이 그 방향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80년이 지나고 스룹바벨이 귀환한 지 그 다음에 학사 겸 에스라였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아론의 후계자인데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과 비전을 주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키워드는 뭐였느냐면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 시대하고도 다르잖아요. 이 유럽에도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누구일까요? 김대영 목사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 맡은 장관이었어요. 이게 옛날에 그 황제들의 이 술 맡은 관은 이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권세가 아주 짱이에요.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도 페르시아의 영토거든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그 총독이 가서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방으로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산발랏이라고 하는 좀 이름도 이상한 그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너무 신실한데 그 황제가 느헤미야와 얘기를 하다가 느헤미야가 안타까움과 자기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를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잘 살 수 있는 왕궁에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그 시온의 성이 다 무너지고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거기서 잘 살지 못하고 너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느헤미야는 이제 신임 총독이면서도 성벽을 재건하려는 비전을 갖게 되고 한밤중에 말을 달리면서 성을 돌고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키워드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 성과 거기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인터뷰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리포터 히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아주 미남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죠? 네, 저는 느헤미야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멋진 이름인데요.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저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슬퍼하고 있었던 중에
아닥사스 왕이 그럼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라, 회복하라 말씀해 주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열심히 성벽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성벽을 지으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네, 불에 타고 무너진 성벽 짓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52일에 걸쳐서 열심히 지었는데요. 사마리아 총독인 신발락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또 도비야가 저를 음해하고 또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로 인해서 한 손으로는 제가 성벽을 짓고 한 손으로는 칼과 창을 들고 방어하면서 열심히 성벽을 지었던 그 일들이 정말 어려웠던 점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앞에서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우리 또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또 계명과 말씀과 또 율례를 잘 지켜 행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은 설교로 네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네, 우리 느헤미야와 그리고 리포터 희아였습니다. 안녕. 네, 느헤미야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 손에 칼과 창과 활까지 한 손에 들었다. 네, 믿기 어려워요. 그래도 52일 만에 그 성벽을 네, 느헤미야 총독이 흥분해가지고 그 산발랏을 신발랏이 할 뻔했어요. 어쨌든 이름도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흩어진 유다 백성, 이미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말씀을 다시 재건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건하려는 그런 운동이 이제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역사를 이제 장식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어서 그 뒤로 물론 예언자의 시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언자의 이야기를 내일 마지막으로 하고 이번에 사순절 성경 파노라마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진정한 말씀 회복, 언약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펼쳐 주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너무 애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 보면 말씀 회복 운동이 나오죠. 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성에 문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분문이라고, 덩 게이트, 그러니까 짐승의 그 배설물들이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문, 워터 게이트. 그래서 그 수문이 있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 줄기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숫자가 페르시아처럼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루터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신다. 그게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실 거고요.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땅을 거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예, 이제 한 번 더 예언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판으로만 구약편을 아쉽지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